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전매청이 찾아가 볼 곳은 어딘고 하니? 오늘 만나실 곳은 빛이 시작되어 비치는 고장,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네. 광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나나나나나 팔찌가 눈이 부시긴 하네요. 반짝반짝하네. 제가 좀 블링블링한 여자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도시와 딱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별한 게스트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나종년 해설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흔히들 광양하면 컨테이너보드가 있고 제철소가 있으니까 산업도시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일은 우리 광양의 집 면목 한꺼풀 한꺼풀 벗겨서 광양의 속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광양이 정말 인물의 도시인가 봐요. 네. 너무 훤칠하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데요. 때로리. 인물과 관련됐을까? 보자. 공황, 네. 여우, 돼지. 아, 어떡하나요. 우리 전매청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나는 이 길을 보면서 공황,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솔직히 이렇게 셋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여우. 약간 공황처럼 약간 이렇게 뽕하게 생기셨잖아요. 뽕하게 생긴 거 뭐. 아니 생긴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다고요. 네. 여우는 좋은 의미로. 약간 장태희 씨 느낌이 좀 있고 마지막 거는 저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이렇게 솔직하세요. 저 여자니까 그냥 한 번만 선생님 해주시는 거 같아요. 꿀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꿀꿀. 자, 봉황 여우 돼지가 그런 의미일지 화면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명산 중에 명산이죠. 푸르름의 기운이 가득한 백운산으로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역시 이 폭염엔 산속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나무 그늘하며 와, 이 상쾌한 공기 다 마셔버릴 테다. 아니,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데 왜 표정이에요? 공기를 다 마셔버리려고요. 이건 뭡니까? 공황, 여우, 돼지? 백운산이니까 뭔가 이 산에 사는 생명체를 이렇게 저보고 찾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 백운산 좀 자주 오세요? 일단 여기저기 계속 여쭤보러 돌아다녔어요. 10년 동안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와요. 오, 예, 오, 예. 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뭐 좀 여쭤보려고요. 공황하고 돼지하고 여우에 관련된 무엇을 알고 계시니? 나 그건 모르겠는데. 7년 오셨다면서요, 7년. 어, 여기 7년 와서 쉬고 가기는 한데. 그럼 아버님 이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가끔 여우 울음소리는 들어요, 밤. 어. 아, 진짜로요? 어? 여우가 있다고요? 백운산에 여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러던 아버님 오늘 너무 복장이 시원하신 거예요. 아, 배를 좀 내리시지. 백운산 자연휴양림인가요? 네, 맞아요.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아버님 감사해요. 어머니 저 말씀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 백운산에 공황, 돼지, 여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몰라요 나는. 나도 저기서 경기도에서 왔어. 네? 네, 이곳 분이 아니셔서. 네, 무엇을 도와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기 선생님. 제가요 이 공황, 돼지, 여우라는 힌트를 가지고 이 백운산과 관련된 그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아, 이 세 가지는 백운산의 삼재을 뜻하는데 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알 것 같은데 뭐요? 이 인물을 상징하는 봉황은 광양에 봉양사를 한번 찾아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유,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쁜 나머지. 당황하셨겠어요. 네. 네. 자, 이곳은요 광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봉양사인데요. 광양에 재미있는 설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자, 이곳에 오면 백운산 봉황의 전기를 받은 그 어떤 무엇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그렇죠. 공항은 대학자, 영우는 지혜로운 사람, 돼지는 부자가 되는 기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봉황의 기운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제 최산두 선생님. 봉황의 길을 가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제 최산두 선생님을 모시는 사랑입니다. 최산두 선생님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새 전기 중에서 봉황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하는 최산두 선생님인데요. 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담아서 호도 신제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8살 때부터 시문을 짓기 시작했고 22살 때 진사시에 합격을 했고요. 31살 때 별시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홍문관에 호당리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최산두 선생님은 광양의 인물 중에 인물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대분산에 봉황의 길을 타고 나신 분이 우리 신제 선생님이신데 바로 봉황의 눈을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상학적으로 이 봉황의 눈을 가지면 뛰어난 재능을 가지거나 걸출한 인물이 되는 상이래요. 근데 많이 좀 번듯하죠? 네, 번듯한 네. 눈이시거든요. 바로 세종대왕님 눈매가 봉황의 눈.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데 태계 이황 선생님의 눈이 또 봉황의 눈. 와. 딱 눈만 보면 약간 그 얼굴 천재 소지섭 씨도 약간 봉황의 눈이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의 눈매는 어떻게 봉황의 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눈인가요? 어떤 눈인가요? 수술한 눈이네? 아이고, 선생님! 맞추시더라고요. 수술한 눈이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대요? 제가 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아니, 두 분 다 그냥. 수술 동기를 많이 했어요. 절대 저희는 봉황 눈이 될 수가 없겠네요. 되죠. 자연스럽게 잘 되셨네요, 선생님. 언제였나? 한 3년? 3년. 아이고, 아직 붓기가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있죠. 아이고, 지금 찍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자리를 잡았어요. 아니, 두 분은 그냥 봉황 얘기하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임정섭 아나운서님이 봉황의 눈을 닮으셨네요. 아, 제가요? 네. 아니, 진짜로.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봉황처럼 이렇게 네. 길게 쪽 빠지셨네요. 잘 봐주세요. 눈매도 약간 그런 새처럼한 느낌이 있으신데 눈 동자가 잘생기셨어요. 눈 동자가? 눈 동자가. 눈 동자가 잘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니, 그게. 공공미남. 왜 그러냐면. 공공미남. 김 교수님 눈도 가만히 보면 눈동자가 미남이신가요, 저거? 밤에 좀 뭔가 영상을 많이 보시나 돼지라면서요? 돼지 얘기를 했는데 봉황의 눈매를 닮으신 분 최산두 선생님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 사인이라는 것은 왕과 의정부, 즉 삼정승 사이를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가 가장 신임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사상의 대두라면 네. 신제 최산두 선생은 도학사상, 도학정치의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분께서는 주자각목을 1000번을 통독하셨다고 합니다. 주자각목은 이제 어려운 책인가요? 그 이제 행정자치, 요즘 자치통감이라고 말하는데 네, 네. 행정법에 관한 건데 그 1000번을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번에는 여우의 전기를 찾아서 제가 옹룡의 초안마을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주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기. 혹시 어머니, 백운산에 이 세 가지 전기가 있는데 세 가지 전기 중에 여우의 기운? 여우의 전기? 그 전기를 받은 곳이 이 마을이래요, 그 여우의 전기가. 우리 마을에 그 오래라는 그 고려의 충렬왕 때라고 지금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몽고의 그냥 오랑캐 족들한테 잡혀갔죠. 쉽게 얘기해서 네. 가서 그 왕의 이제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어머 저랑 비슷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이제 왕의 그때도 계셨구나 그런 분이. 이뻤어요. 그래서 후궁으로 들어갔다. 후궁으로 들어가. 황제의 후궁으로. 그래서 오래라는 그분이 엄청 많이 도움을 줘요.
아 이제 와가지고 조선에 있는 몽고 조정을 설득을 해서 신종아 유정 고려 말이 고려 해줘 고려 이렇게 알게 숑숑당? 알게 숑숑다이시래요. 이 마을에 사신 분들은 여우의 정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버님 느끼시기에 우리 어머님도 좀 받은 것 같으세요? 아니 왜요? 에? 저기 나가 애교를 부리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보니까는 여우의 전기를 아버님이 받아버리셨네. 그렇지. 우리 어머님은 애교 같은 거 없으세요? 여우의 애교? 여우의 애교는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한테 뿌잉뿌잉 이끼야미끼야 이런 거 안 하세요 어머니? 제가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진료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 아유 다들 애교가 있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해요? 그래. 네. 또 우리 영감. 자 이분을 주목해 주세요. 진짜요. 또 여자나 여우같이 영리해야 돼. 그러면은 이 용돈을 어머님이 이렇게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버님한테? 당신 나 좋아합니까? 사랑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나 오늘 저녁에 샤워하고 올게요. 뭐예요? 중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연생 모래가 연분으로 환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아우! 정석 씨, 임정석 씨, 나한테 반했지. 아 무섭네요 내가 했지만 아 지금 본인도 무섭다는데 저보고 지금은 뭐 돼지의 정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지? 아 근데 돼지의 정의는 솔직히 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나오는 가치인데 아닌가? 아직까지는 이 돼지의 정의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 아니에요 본인. 일단 돼지고기를 먹는 걸로. 네. 조금 더럽긴 하네요. 군침이 너무 돋았어. 최근에 땀을 엄청 많이 드시네요. 저녁 시간에 방송되는 건데 지금. That's what you are. 많이 먹으면 또 이쁘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백운산에 돼지의 정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의 정기를 받으려면 저리 가야 돼요. 응? 가면 저 부자들이 많이 살아. 어? 저희 이제 전기 받아갖고 부자들이 많이 살아 저기가. 어머니 그러면 거기에 가면 돼지의 전기를 받은 그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거기 가야 되겠구나. 아 얼른 가야겠네. 먹고 가야지. 안 가지죠. 저렇게 고기가 많이 남았는데. 오늘 안 가져요. 진짜 먹을 때 예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저기 이곳에 오면 돼지의 기운을 받은 부자가 계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혹시 이 집에 그분이 사시나요? 예, 잘 찾아오셨네요. 저희들이 부자입니다. 이분들은요, 이 본인들의 멋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부자가 아니고요. 예? 마음이 다 부자입니다, 마음이. 마음이 부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들이 그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 마음이 큰 부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신 거예요? 정말 이분들요, 진짜 부자를 부러워하시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렇게 마음에 국가를 채워가시는 분들이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와 정말 대단한 일 하시네요. 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저도 잠깐 왔는데 막 땀이 줄줄 나거든요 지금. 저희도 땀은 많이 흘리는데 네.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땀 나시는 거 봐. 참말로 어째서까. 아이고 어머니 근데 이렇게 힘들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또 힘들 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하면은 제가 더 마음이 더 즐거워요. 내 마음이 부자잖아요. 잠시만 저희는. 죄송한데 예. 여기 날개 어디 갔어요? 돼지의 정기를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마음의 부자니까 광양에 유도 봉사하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가 그 정기를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찾았네 어머니 찾았어 돼지.
우리가 강릉의 부자입니다. 부자가 뭐 별건가요? 마음이 부자면 부자죠. 이분들은 마음이 이쁜 최고의 강릉의 최고의 부자들이십니다. 네. 이야, 정말 훈훈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강양이 자원봉사 그 대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장태 씨는 그나저나 이 봉황 여우 돼지의 새 기운 중에서 정기를 받는다면 어떤 정기를 받고 저는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돼지죠. 왜냐하면 제가 또 저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신용카드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마음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 한도는 그 마음을 저렇게 쓰시는 게 아닐까 오히려 배워가게 되네요. 저희 중에 좀 월해야 자태야 비슷한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걸 꼭 묻지 말아야 네, 없는 걸로 네. 광양제철소가 돼지의 기운을 받은 것 아니냐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나올 사람이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돼지의 정기를 받을 사람은 광양에서 사시면서 아들, 딸을 좀 많이 낳아서 자식 부자가 저는 커다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에 좀 시집장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책임져집니다. 우리 광양은. 그럼 광양 총각 한번 우리 장태희 씨 너무 웃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신상을 좀 파악해서 분명히 제가 중매해서 광양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전매점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준비했을지. 장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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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장딸막. 들어보셨죠? 여사님이십니다. 아, 여사님의 성함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제가 알기로 1933년도에 기생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셔가지고 그거를 쾌척했어요. 맞나요? 장딸막 여사? 제가 아는 장딸막 여사님은 훌륭한 분은 맞아요. 근데 기생했다는 건 제가 처음 듣고요.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는 분은 아닌데 마음이 출중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그 장딸막 여사는 어떤 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곳은 광양시 옥룡면 옥룡북초등학교인데요. 바로 이곳에 장딸막 여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장딸막 여사님은 그 다섯 살 때 고아가 되셔서 나뭇잎 사리를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생길 때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못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후세들은 조금 잘 배워서 그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학교에다가 부지를 사주고 교실을 지어주고 해서 그 학교를 살린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셨군요. 설립은 아니고 이제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죠. 힘겹게 모은 재산을 우리 이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 분인데 학교를 설립한 기금부터 학교에 심어있는 나무들 그리고 방송시설이라든지 피아노까지도 장딸막 여사의 따뜻한 기부로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신은 풍금. 그렇죠. 피아노 말고 풍금까지 다 이제 그 사는데 장딸막 여사의 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전역에 있는 학교에 모두 풍금이랄지 국기대 이런 것을 많이 다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광양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학교에 많이 투자한 저런 분들을 굉장히 선양합니다. 예, 장딸막 여사님 보니까 진정한 돼지의 기운을 받은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중국에서 그 부자, 큰 부자를 석승을 말하거든요. 근데 석승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십리 비단을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성함에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막인데? 장학생이나 달리는 학생이나 막 지원해 주시는 분. 장딸막 여사님이 아니라. 장태희 씨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장딸막 여사님 보고 상을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역시 뭐 장태희 씨는. 아니 저도 지금 멋있는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때 장태희 씨한테 하고 저한테는 무슨 이게 무슨 리액션입니까? 사민 씨는 그렇게 멋지진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나눔의 천사 우리 장딸막 여사의 얘기를 저희가
정말 귀한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만나볼 텐데요. 세 번째는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라는 코너입니다. 자, 멍석을 깔아드립니다에서는 어떤 말, 어떤 키워드로 찾아 다녀오셨을지 먼저. 아, 교감하는 나무. 교감하는 나무. 아 하면 어하고 쿵 하면 짝하고 핑 하면 퐁 하더라고요. 나무가요? 나무가. 그러니까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나무가 있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그게 어떤 마을인가요? 광양에 있는 하조 마을에 제가 다녀왔어요. 멍석을! 백운산 자락에서 논이는 봉황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붙여진 하조 마을입니다. 이 시원한 계곡물 소리 들리시나요? 타고 경쾌하게 들리네요. 진짜 깨끗하네요. 시원한 계곡이 마을을 두르고 정겨운 돌담이 반기는 곳입니다.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제작진 여러분, 우리 마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회를 보세요. 우리 마을에는 57가구가 거주하고요. 주민은 한 110분 정도 살고 계십니다. 이사님 딱 몇 가지만 준비하셨구만. 예. 인사말만. 인사말만 하고. 더 이상 못 외우시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소개를 잘해주고 들어가셨어요. 네. 스님이신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성불사 주지 법광입니다. 스님 분은 처음인데요. 네, 맞아요. 네. 예, 하조 마을에는 성불사라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네. 신라 말기 도선국사께서 창건하신 사찰이었는데 중간에 고려 때라든가 조선 시대에 내려오면서 저리 또 이렇게 없어졌다가 이렇게 됐는 것을 한 50여 년 전에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스님이 동자승 시절부터 이 절을 키워오셨다고요. 성불사가 되게 크고 유명한 절인데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그 불자 가수잖아요. 아, 그렇어요. 민요를 했고요. 아, 예, 예. 저 여기 괜히 온 게 아니네요. 아, 그렇죠. 인연이 돼서 온 거지. 다시 한번 와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공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열반하신 절이고. 오, 아이고. 반겨주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촬영은 잠시 중단됐지만 우리 귀여운 꼬마의 애교에 모두가 마음을 쏙 뺏겨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막 들이댔어요 카메라에. 귀여워.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장태희 씨가. 네. 산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 화형이라고 합니다. 산속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도사님이세요. 아. 네네. 저는 아까 딱 보고 약간 이해수 선생님 느낌이 생각났어요. 닮으셨어요. 이해수 선생님 닮으셨죠? 알죠. 이해수. 예, 알죠. 친하세요? 아, 친한 건 아니고. 예,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소나무가 다른 데하고 달리 그 나무에서 귀가 뿜으면 안 오는데 내가 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나무의 그 귀와 같은 느낌을 가져야 돼. 저 지금 난해한 그런 말씀을 한참 후에 이해했어요.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아, 이해는 하시긴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럼 우리 지금 장태희 가수가 혼자인데 정성을 다해서 보면은 남자친구가 생기겠네요. 그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가 있어. 아니, 알만한 사람이 뭘 들어봐. 내 나의 그 감정이 나무로 갔다가 또 나무에서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 거야. 나무하고 교감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나무에 용란송이. 그 교감하는 나무가. 맞아요. 기운의 알을 품고 있다는 용란송이에요. 이 바위를 만지고 교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아, 진짜요? 네. 소원을 비셨어요? 네, 저 지금 주파수 맞추고 있어요. 보세요. 뭘 봐. 주파수. 이제 코드 꽂은 거예요, 지금. 맞네요, 220V. 네, 저는 하조 마을에 3년 전에 귀촌한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천문대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천문대요? 네, 천문대. 별 보는? 네, 별 보는 천문대. 퇴직하기 한 10년쯤 전에 감춰가지고 있던 비자금을 몽땅 털어서 망원경을 사서 집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집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버님 생각. 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요. 사모님도 동의를 하셨는지.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이더라고요. 조그만 거는. 근데 한 번은 이거는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 깨집어서 이게 뭐 500만 원짜리인데 하는데 보니까 아 50만 원짜리. 미안하게 미안했는가 투소는. 그럼 요거 지을 때도 아버지가 공사비 속이셨어요?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퇴직해서 집에서 노는 꼴이 보기 싫어서 평생 동안 일해서 벌으라고 제가 해놓은 건데 그 속은 모르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좋아합니다. 마을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오, 진짜? 아, 나오네, 나오네. 바로 이곳이 하주마을에서 예.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해, 달, 별, 천문대입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날이 흐려가지고 제대로 못 보이지.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와. 참 아름답죠? 네. 아니, 어디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붙지가 않네요. 별이 쏟아진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아, 정말 저걸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촬영하신 거예요. 규모는 작지만 정말 추억 쌓기에는 최고의 공간이겠더라고요. 아이들도 와서 저렇게 천문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천문대 얘기하기 전에 그나저나 장태식께서는 용의 알을 품은 네. 용란송이죠. 소나무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그 돌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나무가 네. 그거를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용의 알이라고 이제 그 돌을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저기에 그래서, 그 네. 이낙연 총리님이 네. 다녀가신 이후로 그, 네 국무총리가 되신 거예요. 저기 다녀가신 이후로 그걸 비면서 내가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을까요? 아니 그래 저도 되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네. 기도를 하고 왔죠. 뭐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어, 일단 지금 제가 홍기가 꽉 찼으니까 지금 방송에서도 맨날 그거 틀어주는데 아. 시집을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나... 처음으로 안 들어지는 게 나오겠네요. 자 용란성이라는 아주 귀한 그런 교감하는 나무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천문대 같은 경우는 하조마을의 참 매력적인 곳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네. 하조마을에 저게 생겨서 또 다른 볼거리, 가볼거리, 체험거리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저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반딧불이 저 동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반딧불. 그래, 저는 그 유명한 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합니다. 그 바위에다가 한 3m 되는 거리에서 이 돌을 던지면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그걸 정해줍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 진짜로요? 바위에 위에 돌이 얹히면 아들이고 네. 던지다가 돌이 떨어져 버리면 딸이요. 아. 요즘은 아들 싣고 딸 낳고 싶다고 다 그러는데요. 아 그러면 많이 던지면 많이 떨어지면 딸을 많이 낳고. 10개, 100개도 던져도 돼요? 100개는 100명 낳고 있고 10개 던지면 아 바위가 나오나요? 성굴 계곡에 있는 벽일동 바위입니다. 아, 저 바위인가요? 네. 네. 올라가면 아들,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 딸을 낳는다고 해요. 딸? 네. 들어갔어요? 오, 어떻게 놓아요, 저거를. 네, 딸. 아들 같은 아들 몫이라는 딸을 놓는다고 네. 지금 나왔네요. 저기 아들 낳기 힘들겠는데. 다음은 누구예요? 저거 나가라고. 모르겠어, 나 뭐라. 내가 포기 안 했는데. 아니 누굴 내보내시려고 이렇게 이장님께서 이제 심사숙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이장님이 알게 모르게 돼서 제일 바쁘셨는데요 하조마을 프로듀서시더라고요 감독님 같으시죠? 네. 어, 무조 쓰고 딱 저 종이 들고 있으니까 진짜로 전 PD님인 줄 알았어요 눈매도 올림픽 선수 선발에서 내보내는 말하지 마라 감독님. 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좀 체구는 자그마하신데 네, 예, 카리스마가 있고 예, 리더십이 아까 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종이 없어 아까 형 종이 알았어 내가 내가 여기다 깔고 앉으셨어 여기다 깔고 앉으셨어 자 봐봅시다 우리 허도사님이 바위 얘기하셨고 정호준님이 육판 그림 그리고 했나? 네. 이미 큰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빛이죠 나는 막 박자였네 예, 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계수입니다. 저희 마을이 우수산촌 생태 마을로 뽑힐 만큼 다른 지역보다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 체험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아 그런 점도 있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알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막 던졌는데. 그래서 예, 강양 지역 특산물 하면 매실입니다. 매실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저 예. 오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백일홍. 예. 백일홍이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길이 너무 예쁘던데요. 예, 그 길도 맨장님이 계시던 분이 아. 적극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 딱 예. 뭔 처음 하시냐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자꾸 옆에서 예. 그래서 예. 자롱거리 많다는 얘기죠. 매화 만들기는 물론 농사체험, 천문대, 아로마 테라피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 예쁘네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자랑거리 덕분이겠죠. 올해 산림청 지정 우수 산촌 생태마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까부터 신호가 왔어요. 아, 유학 갔다 오셨다고. 아니, 아로마 테라피를 좀 제대로 배우겠다고 영국 유학을 갔는데 네. 가서 7년 동안 그것만 공부하고 왔어요. 네네. 근데 여기 내려왔는데 그 흉부께서 흉부가 누구예요? 흉부, 아까 천문대 지으신 흉부께서 아, 저기 계시구나. 아, 그 나는 그럼 박물관을 내가 저는 이거 꿈인데 나 그거 질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나 박물관 지어줘 그랬어요. 처가 이렇게 조금 비상금을 마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을래? 아니 제가 다 알듯 비상금이죠. 이게 무슨 비상금이야? 이게 무슨 비상금? 저는 모른 척 했었죠. 아~ 거기다 제 돈 조금 얹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을에 보면 이 자체의 산 향기가 정말 좋아요. 이 산의 향기와 이 경치를 가지고 뭔가 치유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네. 여가 산 자체가 향기가 있으면 이 집들이 다 그냥 저 아로마 박물관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정아 선생님. 자기장 다음은 누구신가요? 아니, 툭하면 툭 나와. 결혼은 얘가 70년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 계신지 70년. 네, 70년 됐어요. 와서 결혼했고 와서 산 자가 시집 오신. 지금 연세 어떻게 되신지? 78. 8살에 시집을 오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9살에 왔어, 9살에. 9살에 시집을 왔다고? 9살에 진짜? 신랑은 몇 살이었어요? 우리 신랑은 19살. 그지게는 여기 하조 총각들 장가도 다 못 갔어요. 왜냐? 산준이라고 안 와요. 지금은 총각들이 장가 갔다 하면 처녀들이 서로 온다네요. 살고 싶어서? 네, 여기 공기 좋지, 물 좋지, 산세 좋지. 어머니 토시가 좋아. 예, 이 토시도 따님이 주신 토시를 사랑하시려고요. 따님이 저 서울에서 배달줘서 찌질이 가냐 같은데 아, 그래도 따님은 어디 계세요? 강주 살고 있고 부산 살고 있고 다 숯불이 있네. 그러면 화면 보고 이 토시 잘 쓰고 있다고 영상 편지하면서 아, 조선호가 엄마 사순 토시 잘 찍고 인사하고 있다 뭔가 뭐니 뭐니 해도 어르신들께는 자녀들의 선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아, 이건 너무 예쁘다. 뭐라고요? 예쁘다고. 아,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건 자랑할 거 그렇게 없습니다. 딱 자랑할 거 한 가지 것은 네.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훼손 안 하고 깨끗하게 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만은 어디를 가서도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비가 와서 네. 염려를 했었지만 그 비가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손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매력청 식구들도 반가운 손님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계속 좋은 발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 어떻게 그 오늘 진행이 좀 흡족하셨습니까? 예, 아니 아직 갔으니 그 노래 음악 좀 들어봐요. 감독님이 아, 감독님한테 지금. 마무리는 그래도 네. 장태희씨 무대죠. 예. 백운산 너른 품에 푸어 안긴 하조 마을에서의 하루.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고 마음까지 교감할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싶다 고향 오빠야.
자, 이렇게 광양 하조마을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장태희 씨는? 제가 저 마을 다녀와서 네.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다녔어요. 왜요? 가서 살고 싶다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낮밤 너무 즐길 거리도 많고 너무 예쁜 마을이어서 꼭 가고 싶고 저희 전매층 식구들 저기로 사실 캠핑 가고 싶어요, 네. 저. 저쪽이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이렇게 청정 지역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봉강 세제, 그리고 조령이라 그러거든요. 세조자를 쓰는데 새들도 이렇게 날아가다가 쉬어가는 곳이에요. 오. 그만큼 이제 오지였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있다 보니까 많은 도심 사람들이 찾아오셔요. 예. 네. 어디 시에 보면 그래서 광양을 빈손으로 왔다가 네. 매화 향기를 예, 젖어서 가는 곳이다. 뭐 이런 말. 네. 네. 그만큼 이제 광양의 매력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예. 네. 자, 교감하는 나무와 함께한 우리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라는 네. 시간에 하조마을 다녀와 봤고요. 천년의 보물 시간이 찾아왔는데, 자, 천년의 보물은 어떤 보물? 광양은 워낙 이렇게 매력이 많기 때문에. 자, 김씨고향. 김씨고향. 아, 광양하면 김의 최초 시식지. 네. 이고. 그리고 그 시식을 하신 분의 이름을 따 그분을 기리는 어?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저희 밥 사 먹는 그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김이 그 김은 맞는데 그 김 씨는 또 그 김 씨가 맞는지 근데 그러면 광천김 유명한 건 아는데 광천김 이 너른 바다가 주는 선물 바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먹거리 김입니다. 세계에서 김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단 두 곳. 한국은 일본보다 수십 년을 앞서 김을 생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김에 대한 최초의 기록 세종 7년 경상도 지리지를 보면 궁중에 바치는 토산물에 속할 만큼 김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김 양식법을 찾아내기 전에는 쉽게 맛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죠. 인공적으로 김을 양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1640년에서 1660년까지 우리 광양 태인도에 살았던 김여익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광양 현감을 지낸 허심이 쓴 김여익의 묘표문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김 양식의 선구자. 그는 바로 광양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전 김 역사의 시작을 알린 김여익 선생. 우리에게 친숙한 김의 숨겨진 역사를 만납니다. 바닷물이 빠지자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느 바다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는 풍경.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지금과는 다른 옛 바다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김곳이었어 여기가 지금은 자연 인공은 하지만 자연으로 뭐냐 풀 때는 포자를 받아가지고 자연으로 되니까 김도 맛있고 잘 되고 그러니까 얘 잘 살았지 얘가 많은 짤도 먹고 다니고 말이 그렇게 아니 여기가 돈이 흔탄 데야 늘 풍족했던 바다 하지만 30년 전 개발로 인해 바다는 매립됐고 김 양식장 또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옛 광양만 바다는 온통 까만 김 양식장으로 물들었습니다. 태인도 주민들은 김 양식을 업으로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태인동 궁계마을 사라진 김 시식지의 흔적이 이곳 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김 양식법을 창안한 김여익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원래 김여익 공은 영암 사람입니다. 영암 사람인데 병자활을 하고 일관란 때 의병으로 나가셔가지고 에이 중국 사람 밑에 내가 이름 성씨가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1636년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한 병자호란. 당시 김여익은 의병부대에 들어가 전투에 참여합니다. 고향 영암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청주에 이르렀던 김여익. 하지만 임금이 청태종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을 배회하시다가 1640년 이곳 광양 태인도에 입도를 하시게 됩니다. 김여익공은 그 실사구시의 정신이 강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그 밀려든 해일을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김 양식을 고안해서 음식 문화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먹는 김 한 장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었다니. 김 시식지를 찾은 관람객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광양김만의 독특한 김 양식법인데요. 이게 넣을 데가 없으니까 앞마당에다 이렇게 널어서 다 말려가지고 하나하나 뜯어서 정주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옛날엔 이렇게 했대. 봐봐. 근데 요즘은 더 쉽게 하지 않나? 그치, 요즘에 다 기계화 돼가지고. 예전에는요, 이 김을 양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나무라든가 밤나무 이게 꺾어 채채해갖고 와갖고요 한 다섯에서 일곱 가지를 한 다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갖고 한로를 전해서 그때 김을 양식하는데 섭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온도는 한 16도에서 20도 그때가 가장 적정한 온도였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장 특이한 점은 1981년 김 양식이 중단될 때까지 그물발이 아닌 나뭇가지를 갯벌에 꽂아서 김을 양식했다는 겁니다. 자연산 포자가 풍부했기에 이러한 부착 방식이 가능했던 거죠. 태인동에 위치한 작은 섬 배알도. 이곳은 김여익 선생이 김 양식법을 처음으로 고안한 장소입니다. 섬을 거닐던 김여익 선생은 밤나무 가지에 붙은 해조를 발견했죠.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김여익공이 우연히 이 섬을 보다가 이 김을 발견했는데 맛을 봤답니다. 근데 맛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 김을 양식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그 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섬진강 하고인 그 망덕포 보는요. 이 물물과 저기 강양만에서 흘러내려온 바닷물과 여기서에서 합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김이 포자가 생산되기에 아주 알뜰맞는 그런 곳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풍미와 영양이 뛰어났다는 광양김. 김의 이름에는 광양 김맛과 관련된 재미있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조선 인조 때 임금의 밥상에 진상품으로 올라온 김. 김맛에 감탄한 임금은 이것이 무엇이냐 신하에게 물었는데요. 하지만 이름을 몰랐던 신하는 광양산은 김여익이 올린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김여익의 성을 따 김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자자했던 광양 김의 명성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그냥 하얀 표기도 있고 뭐 청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남대문 시장의 조동호 씨라는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김이 맛있다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고객이 많이 오니까 금년 내에는 설 대목에 다른데 주지 말고 우리 회사로 보내주시오 하는 편지야. 예. 전국 최고의 특산물로 손꼽혔던 광양김. 김 역사의 시작이 된 김여익 선생의 업적은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애국에서 브레페파라고 그래가지고 이니까 미국도 다 잘 먹거든요. 그런데서 하나의 우리 할아버지가 김을 처음에 장만했다, 처음에 만들었다. 잠시로 정말 자랑스럽죠. 후손으로서. 광양만에서 시작된 김의 역사. 그 화려했던 자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 양식의 선구자 김여익 선생의 업적과 우리 김의 우수성은 세계로 뻗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먹는 김이 그렇죠. 김 양식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해변에서 이름도 없던 것이 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것도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 또 한간에서 뭐 일본에서는 김 양식을 자기네들이 먼저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나요? 네, 일본은 이제 항상 억지 주장을 하니까요. 네. 웃긴 거는 그래놓고 우리나라 김 맛있다고 김성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해할 수 없어요. 용지 큰줄 다리기 예. 페이 문화재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여익 공에 공을 기리고 풍작을 기원했던 그 풍습을 이어받아서 용지 큰줄 다리기라고 예. 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나중년 해설사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정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우리 강양시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나와서 오히려 강양시 홍보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강양을 조금이라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전라도의 매력을 더 깊이 있게 재조명해보는 전매청. 오늘은요, 알면 알수록 더 끌리고 보면 볼수록 더 매력이 있는 강양 지역의 매력을 살펴봤고요. 저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